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대한애국당의 수석 대변인 민지영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강자의 이 센놈한테 붙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거기에 써 있는 말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것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위대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문재인 좌파 독재 세력이 무덤에서 파내야 된다. 박정희를 죽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따님, 위대한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분 그냥 감옥에서 죽게 줄 겁니까?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경북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고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탄핵은 잘못되었고 탄핵은 무효이고, 탄핵이 무효라면 박근혜 대통령님은 무죄 형성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억울합니다. 왜냐? 사기를 당한 사람이 욕을 먹습니다. 얼마나 병신 같으면 사기를 당했냐? 얼마나 지도자가 약하면 권력을 창탈당하는가? 얼마나 여성 대통령이 못났으면 탄핵을 당하는가? 앞서 말했던 쥐새끼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박근혜는 모르겠어! 박근혜는 못났어! 그러니까 지 권력도 빼앗기지! 피해자가 저 북한 세력과 좌파 권력 탈퇴 세력과 유승민, 김무성, 배신 역적들이 다 같이 작당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등기에 가해 수사 났는데 여러분 당할 자가 있으면